고시마 한복판에서 살다가 이제 제주로 이주해가지고 12년 차된 제주댁입니다. 근데 처음에 사실 우리 지쌤한테 이 특강을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많이 좀 고사를 했습니다. 제가 뭐 유명한 스킬이, 드로잉 스킬이 뛰어난 분이 따로 아니고, 그렇다고 내가 뭐 인플루언스가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, 그래서 고사를 했었는데 두 번, 세 번 전화를 받다 보니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붓을 잡았거든요. 붓을 잡고 지금 한 5년 됐습니다. 무관 스케치에 재미를 붙인 지가 한 5년 됐고, 그거를 내 느낌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. 그렇지만 이걸 예를 들어 시간이 부족해서 스케치만 하고 내가 채색은 돌아가서 숙소에서 했다, 혹은 내가 사진을 찍어 와서 꼭 그 나라 가면 그걸 그리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못 그렸다 하는 건 얼마든지 돌아와서 내가 그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고 글을 쓰고 자유롭게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기초들을 붙여가면서 그릴 수 있는 게 저는 여행 드로잉이에요. 굳이 현장 어반 스케치다, 여행 드로잉이다, 여러분들이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, 요즘 뭐 다쿠? 일본 다쿠처럼 뭐 스티커 붙이고 엄청 그러더만요.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꾸며나가는 게 여행 스케치가 아닐까.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행의 기록을 꺼내 볼 수 있을 때, 아 이렇게 내가 여기서 누구랑 같이 앉아 그렸지, 이때 뭐 음식이 되게 맛있었지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도장, 그다음에 어떤 항구 도시 이런 느낌, 그다음에 여기 쯔루마루의 이 간판,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전 나름대로 특색을 살렸고, 아까 말씀을 여행하면서 이제 동해안에 가서도 여기도 자유여행이고 그림 같이 그리는 친구들하고 가서 혹시 카페 갔는데 그림 그리면 버리지 마시고, 더 붙이기에는 또 여기다 그리기엔 아까우면 뒤에 다 채워서 결국은 한 장의 한 권의 한 여행지에서 끝내자는 철칙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화성 갔을 때 화성 성곽길 걸었는데 이렇게 이제 스탬프 둔 거 뒤에다 다 보관하고 있죠. 아, 열어줄까요? 짜잔. 근데 일단 글씨가 예뻐야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. 다 좋은데 초록색이 그게 하나밖에 쉽지 않습니다. 초록색이 근데 그 기회에 그렇게 하신 거니까 어렵다. 지금 남의 거는 다 꺼낼 수 있어요? 통째로? 아니 얼마나 다 잘하시는 건지. 아니 국가를 아 국가 몰라 처음 와우. 저다 눌렀을 거야. 이걸 들고 들었을 때 원하는 사람이 먼저 하면 이게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.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.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. 천천히 구경하시고요. 이거는 제가 아까 저도 이거 만들었었습니다. 좀 여름에 시원하게 갈 때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 선생님도 올렸어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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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세로 18cm예요. 이거를 한 분이면 20장이잖아요. 기본이 요 정도 돼요. 요 정도 10장. 10장이면 펼치면
그리고 본인들 집에 있으신 거 쓰시면 돼요. 긴 거 있잖아요. 그렇죠? 하여튼 책 만드는 데 쓰는 그거 뭐 쌤처럼 반 잡혀놓은 상태에서 반이 고기잖아 쌤. 그러면 이제 배아쌤 오늘 어떠셨어요? 저요? 네. 아주 클릭해가지고 떨리면서 신청을 했는데요. 오늘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.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더 좋은 시간이 됐고요. 네, 티나 선생님께도 지니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 멀리서 오셨는데. 저는 제가 처음 어반 스케치를 할 때 지니 쌤이랑 같이 지니 투어를 하면서 티나 쌤을 알게 됐어요. 아 제주도. 네, 제주도에서 이제 티나 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제주 이제 한 달 살이 할 때라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막 막무가내로 갔던 건데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번개에 이제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번개 불러주셔가지고 그 유명한 금능해변도 가서 같이 그리고 그날 하루 즐겁게 보내고 온 게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사실 티나쌤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무조건 가자. 일단 와서 쌤 얼굴도 보고 같이 또 드로잉북도 만들고 쌤 노트도 구경도 하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수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토크쇼 같은 개념이었는데 어땠는지?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재밌어하셔서 멀리서 와서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. 기권이 인터뷰하듯이. 괜찮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너무 그 여행 가서 그림 그리는 걸 똑같이 그려야 된다거나 잘 그려야 된다는 감각관념을 좀 버리시고 그냥 이건 내가 어디 작품 전시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여행지에서 느낌을 이곳에다 담아놨다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하시면 좀 어느 여행을 가셨을 때 또 여행 드로잉을 가셨을 때 좀 더 편해지고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긴 시간이지만 또 귀한 일요일 시간 내주셨는데 돌아가셔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여행과 드로잉이라는 두 가지를 들고 1년을 사실 때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